절차 71번이네요. 틀린 거네요. 1번 건축물이죠. 항상 보유세는 납기가 약 보름이에요. 보름. 건축물은 7월. 그러나 토지랑 속으면 안 돼요. 토지는 언제라 그랬어요? 9월 1일부터 하면 안 돼. 16일부터 말일. 건축물이 7월이에요. 토지는 9월입니다. 왜 토지가 9월이라 그랬어요? 합산하니까 늦어져요. 토지는. 자, 그다음 2번 나왔다. 주택. 주택 나왔죠? 그래서 이 과로가 포인트입니다. 20만 원을 초과했네요. 20만 원을 초과하면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뭐 10월 하면 틀려요. 맞는 지문 20만 원 초과. 그러나 20만 원 이하라고 나오면 한꺼번에 날라오죠. 그래도 초과에. 자, 그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수 1천만 원 초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물납. 물납은 1천 초과죠. 분납은 500 초과예요. 그럼 부동산인데 왜 틀렸어요?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서구는 서구청 것만 받아주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밖에 있는 건 안 받아줘요. 관계없이 틀렸네. 그럼 답인 3번이네. 그래서 관할 구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받아준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물납. 일단은 1천 초과 맞죠? 그리고 신청은 며칠 전까지 한다. 10일. 열받았잖아요. 그럼 허가는 며칠이에요? 허가는 5일 이내에 해주죠. 그래서 신청은 10일이고 허가는 5일 이내에 통지해줘요. 10일.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분납. 분할 납부는 물납의 절반이죠. 500 초과.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한다. 납부기한까지. 절대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납이 10일이라고요. 이거는 현찰임으로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요. 그래서 5번은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4번이 10일이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7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박스 기억. 해당 연도에 부과할 무슨 재산세야? 토지분 재산세네. 여기 보세요. 토지분은 무조건 어떻게 가? 금액과 상관없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에요. 벌써 틀렸네요. 그죠? 이번에는 20만 원 이하네. 이하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죠. 7월. 토지니까 틀린 겁니다. 그럼 토지를 뭘로 고치면 맞는 지문이에요? 주택분으로. 주택분으로 고치면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달. 토지니까 틀린 거예요. 토지를 뭘로 고치면 맞는 지문이라고요? 주택분으로. X. 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장이 누락.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 분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죠. 누락됐잖아.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요. 있다 고쳐야죠. 그래야 돈 들어오죠. 자, 그 다음 디귿.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12월 30일인데 시가로 평가한다. 언제 평가하는 거요? 6월 1일 현재.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로. 6월 1일입니다. 12월 말일이 틀렸네요.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시가 이렇게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뭐를 얘기한 겁니까? 시행령에서 공시가격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납하면은 20-30%가 손해난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법에서는 시가로 한다. 시행령에서는 뭐다? 공시가격을 뭘로 본다고요? 시가로 본다. 이게 시행령.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 출제됐어요. 시가. 그래서 D것도 X네. 그럼 틀린 거는 다 틀렸네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그 다음 넘어가고요. 자, 73번. 73번으로 들어가네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증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재산세는 언제나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방법. 보통징수방법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 고지산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포인트는 2,000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해를 소액 징수 면제라 그래요. 2,000원 하면 틀려요. 미만이 꼭 붙어야 됩니다. 소액 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은 징수를 안 한다. 자, 그다음 3번. 과세 표준이 1,000분의 44%죠?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이잖아. 별장. 재산세의 납기.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잘 봐요. 이 지문도. 자, 주택이잖아. 주택. 자,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눠요? 별장과 이외의 주택. 세율을 물어볼 때는 다르다라 그래야 돼요. 세율은 4%. 이외의 주택은 초과누린이죠? 낮은 세율.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아까? 4단계. 그러나 납기는 이것도 주택이고 이것도 주택이죠? 납기는 뭐다? 같다. 그러나 세율은 다르다. 납기는 같아요. 주택이니까 둘 다. 그래도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지금? 납기는 같다. 맞아요? 납기가 뭐의 약자예요? 납부기간의 약자네요? 아, 별장도 주택이잖아요. 고급주택도 주택이고 일반주택도 주택이고 납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뭐는 다르다? 세율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납기는 같다. 자, 그 다음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대 체납된 재산입니다.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과산금을 모두 배제한다. 맞는 거죠? 국가 지자체는 자기들이잖아. 자기들은 연체이자가 안 붙어요. 아, 국가 지자체는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걷고 자기들이 뭐 한다.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국가 지자체는 연체이자가 없다. 배제한다. 맞는 질문. 자, 그 다음 5번.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요. 5번밖에 없다고요. 자, 여기 보자고요. 갑. 이건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이냐고. 신탁재산. 신탁하잖아요. 신탁. 을에게. 그럼 갑을 수탁자죠? 을을 갑을 뭐라 그래? 위탁자.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수탁자가 납세무자죠? 근데 갑이 여러 개를 맡겼어. 하나는 빨간 재산을 맡겼고 하나는 하얀 재산을 맡겼다고요. 두 개를 맡겼어요. 그럼 이게 세금을 연체해. 이게 뭐야? 체납. 빨간 재산이 세금을 안 내. 체납. 그러면 지자체는 뭐가 들어가? 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압류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게 설정돼 있어. 저당권 등이. 그럼 세금 못 걷죠? 그럼 여기에
못 거두면 이게 다른 재산이죠?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돈 받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하얀 것도 있어요. 경우에는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에 이미 다른 물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른 재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틀렸어요?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74번. 이제 물납으로 들어가네요. 물납으로 들어가요. 조금 이따 하자고요. 더우신가 봐. 추우신 분 계세요? 내복 입고 다니세요. 추우시면. 아니 요즘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저 품 잡을 일이 없어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더우면 어디 가서 좀 벗고 수업 듣고 이 조절을 해줘야 돼요. 몸을. 공부할 때는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 재산세의 물납으로 돌아갑니다. 자, 물납 한 문제가 출제됐네요. 전체 74번. 1번 지방세법상 물납이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과로 도시지역분 포함 나왔어요. 용어가 도시지역분은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재산세다. 그러니까 재산세에 포함하는 거예요. 제외하면 큰일 나요. 포함. 재산세니까 얼마 초과 포함해서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천지죠? 가능하다. 포함이에요. 포함. 자, 그 다음 2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출판 봐요. 이 하얀 자산은 서울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 자산은 성남 거라고요. 성남시. 그 재산세는 따로따로 걷어요. 관할 구역 안에 것만 걷는 거예요. 따로따로 서울 거 성남시 합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겠는 자의 성남시 소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오로지 어디 것만 받아준다?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자기 관할 것만 받아줘요. 서울 거는 안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 3번 물납을 허가받은 부동산을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안에 납부한 걸로 포인트는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물납하다 보면 납기가 늦어질 수도 있죠. 부득이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다. 물납이니까. 자, 그 다음 4번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전한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또 나왔다. 물납은 여기 보세요.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죠. 그럼 신청은 납세무자가 이미 열받았잖아. 납부기한 언제까지 신청한다? 10일 전까지. 그러나 허가는 며칠 이내에 준다? 5일 이내. 숫자 뒤집어지면 안 돼요. 또 나왔잖아. 10일. 그래서 4번은 맞죠?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허가는 며칠 이내에 줘요? 5일. 자, 그 다음 답은 그럼 5번이네. 물납 신청 후 불러가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변경 신청할 수 있죠? 불허가 통지를 받았잖아. 그럼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청 허용한다 해야 돼요. 안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한다. 틀렸잖아. 그럼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변경 신청 안 된다라는 뜻이죠? 물납을 불허가로 받으면
허가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이제 비과세. 비과세로 들어가네요. 비과세. 자, 재산세 비과세 7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 여기 보세요. 이게요. 1년 미만 재산세는, 그러나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취득세는 1년 이하예요. 재산세는 미만. 미만이다. 왜? 매년 걷는 세금이니까 이상은 걷겠다 이거지. 이론 차이가 나더라도 재산세는 미만이 비과세예요.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이하가 비과세라고요. 아주 치사스러워요. 미만. 왜 미만이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이상은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이하, 그러면 미만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하. 1년까지는 비과세합니다. 이하. 여기는 재산세니까 미만. 이해하면 틀려요. 그리고 1번 옆에 적어요. 미만이라도 사치. 사치가 되면 무조건 뭘로 전환된다? 과세. 그럼 법조문은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외한다, 과세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죠. 사치면 1년 미만이라도 별장이 되거나 고급 오락장이 되면 무조건 과세로 전환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철거. 철거네. 철거하죠? 철거 명령을 받았잖아. 뭐가 철거됩니까? 주택. 여기 보세요. 주택이 철거되죠? 그럼 철거는 뭐를 철거하는 거야? 건축물. 그러나 대지는 과세합니다. 철거는 건축물만 비과세한다. 대지는 과세한다고요. 답이 2번이네.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 둘 다 비과세한다는 거죠? 대지는 과세합니다. 대지, 과세. 둘 다 비과세한다는 거 틀린 거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국어. 국어. 비과세. 자, 4번. 군사개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개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중 밑줄 그어 통제보호구역. 통제. 이거 38선 대성리마을이죠? 대성리마을. 대성리마을도 전답과수원 농지와 대지는 과세합니다. 농사짓고 집짓고 살죠? 과세한다는 지문은 뭐다? 제외. 제외 맞는 거죠? 포함하면 틀려요. 제외. 과세한다.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에 하는 토지는 비과세야. 그러나 전답과 수원 농지 및 대지는 과세한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제외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도로. 이 도로는 이 수익이 없는 도로야.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 자유로운 통행이니까 공짜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죠? 당연히 뭐다? 비과세. 별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만 주의하라. 2번. 철거는 건축물만 철거되는 거죠. 대지는 과세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재산세 이번에는 뭘로 간다? 종합문제네요. 하나씩 끄집어다가 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종합문제. 자, 7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세지는 항상 어디다?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거다? 힘이 약한 자, 시군구. 특광도 하면 안 돼요. 특광도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시군구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자, 2번도 조심해야 돼. 여기 보세요. 2번은 뭔 뜻이에요? 개인재산이죠. 개인재산을 누가 사용해요? 국가가. 국가 등이 사용하는 거요. 그럼 국가 등이 사용할 때 무상. 무상으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그러나 사용료를 주죠. 유상하면 개인은 어떻게 한다? 과세.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여기는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유료잖아, 유상. 그럼 개인은 돈 받죠?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당연히 뭐다? 과세로 전환되죠. 유료. 그러나 무료 그러면 부과하지 아니. 그럼 유료를 뭘로 고치면 맞는 지문이에요? 무료로. 유무상 똑같은 거예요. 무상이나 유상이나 무료 유료 구분하면 돼요. 아, 돈 받으니까 개인은 당연히 세금 내야죠. 뭘로 고쳐야 돼요? 부과한다 안 해야 한다. 틀렸네. 자, 3번 상속 또 나왔다. 또 나왔네. 등기가 이행이 안 되고 신고 안 됐죠.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그냥 상속자 하면 큰일 나요. 주된 이게 붙어야 돼.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1구. 아침에 1구. 1구는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에요. 개인 소유 1구 상가주택 점포주택은 크거나 같을 때는 점포주택으로 보죠. 크거나 같을 때는 분수로 어떻게 표시해요? 100분의 50 이상. 한글로 적어요. 크거나 같을 때. 클 때도 주택으로 보고 같을 때도 주택으로 봐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택으로 본다. 맞죠? 100분의 50 이상.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귀속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답이 뭐다? 사용자. 사용자요. 사용자 귀속 불분명.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77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네. 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지문이니까 시가표준에게 뭐를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죠. 근데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세 가지잖아. 토지건축물 주택. 뭐가 빠졌어요? 건축물이 빠졌잖아요. 하난다 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건축물이 빠졌다고요. 하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 그리고 배우자랑 부부싸움 할 때 목소리가 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이겼어. 근데 지금은 후회해. 그게 한이 맺힌 거야. 여자가 젊었을 때 하도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폭발하니까 참 나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진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난 그 이후로는 목소리 크게 안 해. 집에 가다 살살살살 얘기해. 크게 해봐야 내 손해더라고요. 집사람 가슴이 아프면 온 가족이 있잖아. 안 좋잖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여자 말을 잘 듣는 게 좋아. 자, 그 다음. 자, 2번 또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잖아. 이거 국가 등 국가 지자체가 개인 재산을 사용하는 거요. 국가 등은 항상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까지 들어가죠.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이번에는 무료. 그럼 개인은 돈 못 받죠? 그럼 개인은 피과세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 제발 좀 이거라도 하라고요. 무료일 때는 세금이 없고 유료일 때는 돈 받으니까 과세하고 이렇게. 계속 돌면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시장군수는 과세대상이 누락. 누락되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이번에는 있다. 앞에는 아까 없다라고 출제했죠. 있다. 그래야 돈 들어오죠. 자, 그 다음 4번 재산세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불가피하면 50% 가감할 수 있죠. 그냥 가감은 안 돼요. 법정 요건 충족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옆에 적어요.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만 사용해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끝까지 물어볼 때 계속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3번 출제된 거예요 지금. 불가피할 때만 맞는지만. 그리고 5번 재산세는 법령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죠? 적용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암기해야죠. 세부담 상한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이번 시험은 토지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 해당 연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그 다음 주택은 세 가지로 나눠지네요. 1번, 2번, 3번. 1번은 3억 이하. 2번은 6억 이하. 3번은 6억 초과. 딱 이렇게 주택을 구분해야 돼. 3억 이하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00분의 105. 5%만 올려라.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10%만 올려라.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50이 없어요. 그래서 30%만 올리세요. 10%만 올리세요. 5%만 올려서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50% 한도가. 저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 3억부터 시작해요? 수도권 빼고는 다 지방은 90% 이하가 이 안에 살아요. 공시가격이니까 지방은. 그래서 3억부터 출발해요. 숫자가. 시세는 4억 전후가 되는 거죠. 지방은 다 1번에 살아요. 대부분 90% 이상이. 그래서 77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자, 그 다음 78번. 78번으로 들어가네요.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모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지방세법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 경감됐죠? 경감. 50%를 깎아줬다. 경감. 경감은 세금이 없잖아요. 비율만큼.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없는 거는 본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본다 틀렸네. 별도 합산으로 본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종합합산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비과세, 이런 비과세, 그리고 감면, 이거 감면을 얘기하잖아. 일부 깎아주면 경감, 100% 깎아주면 면제. 두 개를 합쳐서 감면이라 그래. 그럼 비과세도 세금이 없고 감면도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다라 그러면 안 돼. 보지 않아야 한다. X. 세금이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니은 나왔다. 국가 선수금. 선수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연부. 미리 받은 돈. 연부. And 뭐를 찾아야 돼? 무상. 무상 나왔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다? 무상으로 받은 자. 이해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매수계약자.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예요. 이상하다. 매수계약자가 안 보이네.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예요. 아쯔 이제는 안다 이거지? 그래서 니는 뭐다? 오. 선수금이 연부예요. 자, 그 다음 디귿 임시건축물. 1년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미만. 맞죠? 미만. 근데 뭐가 됐어? 별장. 사채가 됐네. 그러면 무조건 지문이 뭘로 끝난다? 부가 한다. 이렇게 별장 사치로 변했잖아요. 한다. 그럼 부가하지 않는다. X. 그럼 옳은 게 뭐밖에 없어요? 니은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2번에 2번. 2번.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그럼 이제 기본이 잡힌 거예요. 기본이 잡혀. 이제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7월 달부터. 여기에 딱 해서 이제 상중하로 이제 문제를 푼다고요. 이게 딱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연장선이죠.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국가에서 합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나요? 자, 1번, 79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럼 칠판 봐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다? 주택, 토지.
여기 보세요.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별장이잖아요. 그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분리. 그럼 토지는 뭐와 뭘로만 간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렇게. 이것만. 그리고 뭐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과세하는 것도 세 개고 제외되는 것도 세 개예요. 딱 이게 기본입니다. 자, 박스로 들어가죠. 기억. 어떤 땅이에요?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는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쉬는 장소죠. 사업용 땅이니까 무슨 합산으로 간다? 별도 합산. 그럼 5네. 그래서 기준 면적이 있어요. 이것도 1.5배까지만 별도입니다. 너무 넓으면 안 돼요. 뭐 100억, 1000억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차고용 토지는 무슨 합산이라고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 들어가요. 자, 그다음 니은.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 비율이 동일함. 1세대 1주택이죠? 그럼 1세대 1주택은 얼마까지 공동명의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고 그랬죠? 개인별로 6억, 6억이니까 그럼 얼마야? 10억. 개인별이니까 5억, 5억.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X. 과세 대상이 아니네요. 공동 소유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12억. 그럼 10억은 당연히 없죠. 그 다음 디귿 건축물은 무조건 X. 그 다음 리를 회원제 골프장은 뭐다? 사치잖아. 사치 이거 몇 프로짜리다? 4%짜리. 이것도 무조건 X. 고율분리잖아요. 회원제 골프장 고율분리. 100억이든 1000억이든 재산세만 과세해요. 4%짜리는 무조건 X. 이거 사치잖아요. 아닌 게 몇 개예요? 답이 그럼. 뭐 빼고 맞아요. 기억 빼고 답이네? 답이 몇 번? 5번. 자, 넘어가야죠 이제.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뭘로 갑니까? 종합문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출제 특징은 뭐다? 대부분 종합문제로 출제한다고요. 하나씩 끄집어다가. 자, 꼭대기 8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틀린 것. 1. 납세지는 어디다? 소득세 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야. 소득세, 취득세 하면 틀려. 소득세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란 뜻이에요. 국세니까 주소지 세무서. 종부세든 소득세든 같이 갑니다. 오네요. 자, 그 다음 2번.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칠판 봐요. 주택은 이렇게 복잡하죠. 그러나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몇 프로? 150%. 100분의 150이에요 종부세는. 주택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지만 종부세는 100분의 150이 세부담 상한선이라고요. 그래서 2번 100분의 300 틀렸죠? 100분의 150으로 고쳐야죠. 답이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그럼 재산세를 감면받으면 종부세도 같은 재산이니까 감면하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지만. 자, 4번 재산세가 분리. 분리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죠? 이거 분리. 분리는 과세 안 해요. 분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5번 나왔네.
5번. 5번 주택분 종합부 주택분입니다. 과세 기준인데 1세대 1주택자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무슨 공제예요? 1세대 1주택자.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단독 소유자예요. 단독 소유자는 두 가지를 해준다 그랬잖아.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를 해줘요.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중복 가능하죠? 그럼 연령별 공제는 나이에 따라 60세 이상이죠? 10, 20, 30.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10, 12, 10이 없어. 20, 40 이렇게.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할 수 있다? 70. 연령은 몇 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여기서 장기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5년 이상. 딱. 단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줍니다. 숫자.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운동을 많이 합시다. 하나 둘 셋.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갈증이 생기네. 그래서 오이 사러 갑시다. 이렇게 숫자별. 하나 둘 셋. 오이 사러 가자. 숫자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물어봐요 이거. 70세 이고 70세 이상이죠? 몇 프로 공제 받아요? 30%. 그러나 보유는 3년은 안 해줘요. 5년 이상만 해준다. 그럼 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령별 공제율. 그래서 산출된 세계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 몇 프로예요? 30%. 70세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81번. 종합 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개인. 개인 항상 납세자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또 나왔죠?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상 주택의 주택분별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왜 공제합니까? 이중과세 조정. 그럼 6억 초과는, 6억 초과는 재산세랑 중복됐죠? 그럼 중복된 부분은 재산세를 공제를 한다고요. 그래야 진짜 종부세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공제한다고요? 재산세를 공제한다. 취득세를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재산세.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세부담 상한은 퍼센트로 물어보네요. 100분의 150. 퍼센트로는 몇 프로예요? 150%죠. 작년이 100이니까 최대 50%만 올리는 거예요. 300%를 뭘로 고쳐야 돼요? 150%.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혼인했다. 혼인하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뒤에 짐은 잘 봐야 돼요. 각각 1세대.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각각 1세대로 봐서 9억까지는 과세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옆에 부연 설명 적어요. 이번에 개정된 거 무슨 봉량? 동거 봉량. 부모님을 합쳐서 두 개가 됐을 때는 5년 동안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며느리 열받아요. 10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5번. 그래서 동거복량은 몇 년 동안이라고요? 10년 동안 각각 1세대. 자, 그 다음 5번.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적용하는 사용 밑줄고 사용자 소유의 주택은 합산 대상의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종업원 복지 목적이죠. 이런 거는 합산 안 한다. 그리고 옆에 적어요. 각종 뭐다. 미분양 주택. 이런 미분양 주택도 종부세가 없어요. 회사가 어렵잖아.
합산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 이런 거. 그리고 뭐다? 임대주택. 종부세를 안 내면은 임대사업하면 안 돼. 이런 법에 의한 임대주택도 종부세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미분양주택, 각종 법에 의한 임대주택 등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82번. 82번. 자, 넘어왔어요. 82번으로. 한번 풀어봐요. 오랜만에 시간 한번 드릴게. 지문 짧은 거네. 82번.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오늘 종부세. 오늘 알아야 될 숫자. 납세 의무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 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을 합쳐서 6억 초과. 종합 합산. 5억 초과. 별도 합산. 사업자 내 별도는 80억 초과 될 때만 종부세를 합니다. 6억 5억 80억 초과 일명 종별이 오빠 6억짜리 집 샀다 이거 숫자 우리 학원에도 아무 남자나 보고 막 오빠 오빠 하는 사람 있어요? 있나봐 여기도 있나 꼭 학원마다 한 명씩 있어 나 다른 데 가서 좀 물어봐 꼭 있더라고 그 한 명 정도는 아 좋은 거예요. 그 붙임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빠 오빠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좋아. 하나 뭐 더 사주고 싶어. 그런 거 같아. 자거다. 아 그게 다 똑같아요. 심리는 사람 심리는 자제할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자 공부 들어가죠. 1번. 자 과세 기준연제 주택이네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5억인 자는 범위를 물어보자 납세 의무가 있다 요건이 뭐다 6억 초과하는 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죠 그럼 5억은 6억 초과에 안 들어가잖아요 5억은 그러니까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고쳐야 돼요 6억 초과가 안 되니까 있다 틀렸네 없다 자 그 다음 과세 기준일은 7나나가 아니죠 몇 하나? 6 하나? 6월 1일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주택은 6억 초과예요 이렇게 나오면 다 맞죠 범위를 물어봐요 그럼 5억 원은 6억 초과 범위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없다 자 그 다음 2번은 6월 1일 그 다음 3번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나왔다 여기 보세요 이거 암기하라 그랬어요 주택은 세율이 최저 몇 프로? 0.5에서 최대 2% 몇 단계? 5단계예요. 일명 525. 최저 1000분의 5부터 시작해요. 최저 1000분의 5라고요. 그러니까 1000분의 4나 3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틀렸네. 1000분의 3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1000분의 5. 일명 525. 최저 1000분의 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3 나오면 틀렸지. 그럼 뭘로 고치면 맞아? 5. 3번도 틀렸네. 그러니까 세율을 암기해야 답을 쓸 수 있죠. 5, 2, 5. 5부터 시작해. 자, 그 다음 4번.
4번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물납 폐지됐잖아요. 국세는 재산세, 지문예 이거는 종부세, 국세는 없다. 왜 없어요? 물납하는 자가 거의 없어. 손해나니까. 이거는 재산세로 가지면 맞는 지문이에요. 종부세니까 없다. 있다 틀렸네.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없네.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오잖아. 5일. 오, 고지서 날라왔네. 5일. 5일.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몇 번? 5번밖에 없네요. 자, 83번. 28회 때 참 지문이 기네요. 지문이 길어. 3번 읽다가 1, 2번 생각이 안 나. 자, 1번. 자, 1번은 기본이잖아. 부가징수가 원칙. 원칙이죠?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맞네. 그 1번을 이제 피하고 찍어야지. 자, 그 다음 2번 또 나왔다. 납부 기계 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고지서가 날라온다. 5일 전. 그럼 2번도 X지. 그럼 1번, 2번 찍을 일이 없잖아요. 꼭 시험장에 가면 1번, 2번을 찍어. 찍더라도 3, 4, 5 셋 중에 하나 찍어야 돼요. 그럼 5번부터 할게요. 5번. 밑에 5번. 밑에 5번 봐요. 5번 봤어요? 밑에 5번. 자. 국내 항상 종부세는 시군구가 아니라 토지분 납세무자 국내 국내죠. 전국 별도 합산 얼마 초과? 80억 초과. 이거 별 팔러 가는 거 80억 초과. 80억 초과는 납부할 납세무자 맞죠? 그럼 5번도 맞는 지문이네. 그럼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네. 이렇게 찍는 거예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 네 개는 보여. 어렵게 나왔을 때는 세 개까지 보여. 그럼 찍더라도 두 개를 갖고 찍어야 돼요. 막 잡탕으로 찍으면 그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열 개를 찍은 거야. 하나만 맞추면 합격이야. 근데 다 틀려. 막 무작위로 찍으면 안 된다고요. 재수 없어도 그렇게 재수 없는 거야. 25% 확률이 안 나와요. 막 잡탕으로 찍으면 그렇게 안 나와. 하나도 못 맞춰. 자, 3번.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네? 한번 마음속으로 읽고 한번 찍어봐요. 마음속으로만 찍으라고 그랬어요. 자, 얘기 보자고요. 직전 연도. 집이 없었어. 주택이 없었다고요. 해당 연도. 해당 연도 집을 구입한 거야. 구입해. 종부세 납세무자라고요. 작년에 집이 없었어. 그래서 돈 주고 구입한 거요. 돈 주고 작년에 집이 없어. 구입하니까 종부세 대상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죠? 작년에 집이 없어서 돈 주고 샀다고요? 그러면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을 적용할 때는 작년에 집이 없었죠? 그럼 없더라도 작년은 불문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있는 걸로 계산해서. 그럼 전 소유자가 갖고 있었지? 그거 갖고 세부담 상한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연도에 집이 없더라도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세부담 상한 150%를 정년한 거요. 그 없으면 전 소유자는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직전 연도 과세녀의 실제 소유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을 현재 소유한 걸로 보아. 소유는 안 했잖아요 작년에. 그럼 전 소유자가 소유했겠지? 그럼 전 소유자 재산세 종부세 냈을까 하는 거예요. 소유한 걸로 보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답이 몇 번? 4번이잖아. 4번이네요.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액을 공제하죠. 그래서 재산세는 탄력세율 50%를 적용했잖아. 아, 우리가 여기 보세요. 자, 종부세가 나오죠. 세율 전체가 나오죠. 그럼 6억 초과는 중복됐잖아요. 6억 초과는 중복됐으니까 6억 초과 부분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를 하죠. 공제를 하면은 진짜 뭐가 나오는 거야? 산출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거. 이중과세 조정. 그럼 재산세를 부과할 때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했다는 거예요? 탄력세율을 적용했다면 탄력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이거를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했다고요? 그럼 탄력세율 적용 전이 아니라 탄력세율 적용 후 세율을 뺀다고요, 세금을. 자, 그래서 4번. 그래서 가감된 세율이 뭐다? 탄력세율의 50%. 가감된 세율이 탄력세율이라고요. 그래서 그 세율이 적용된 해 전의 세액으로 하고, 전의 세액이 아니라 후의 세액을 공제한다고요. 아, 탄력세율을 적용했으면 전의 세액이 아니라 탄력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을 빼는 거라고요. 전의 세액이 아니라 후의 세액. 그 다음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죠? 적용받았을 때는 원리가 똑같아.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후에. 그래야 세금이 정확히 계산되는 거죠? 탄력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당연히 세부담 상한 후 전하면 틀려요. 후의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비스름 문제를 비스름해서 문제가, 그래서 1번, 2번, 3번 뭐다? 이렇게 해서 딱 했다고요. 아니 그 2번 시험장에 가도 똑같아. 10문제는 풀 수 있어. 알아들었나요? 6문제는 이렇게 지문이 깁니다. 지문이 길다고 겁집어 먹으면 안 돼요. 아는 것부터 해. 이렇게 아는 것부터. 그럼 1번, 2번, 5번은 인간적으로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찍더라도 항상 두 개를 갖고 찍어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제 넘겨봐요. 넘겨가면 등록면허세 했죠? 했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 좌우간 체력 잘 갖추고 건강해야 돼요. 감기 걸리지 말고요. 그럼 오늘 수업 마치네요. 고생했네요. 감사합니다.